박명수 골프 여러분 헌터 박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된 붉은 기거북이의 알을 찾아서 먹어보자! 자, 여러분, 근데 요 알 찾기가 정말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장기적으로 찍을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일단 그러려면 지금 바로 붉은 기거북이의 알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렛츠 고! 아마 이거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은혜가 같이 가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붉은 기거북이가 굉장히 많이 사는 곳으로 왔습니다. 경기도 일대의 저수지인데 이곳에서 공무원분들이 매년 붉은 기거북이 알을 엄청나게 처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저랑 은혜랑 오늘 알을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알을 채취하려면 모종랍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 가져오면 은혜가 개꿀을 빨겠죠? 두 개 가졌습니다. 할 수 있어? 해볼게. 아니, 할 수 있어야 돼. 자, 여러분, 여기 저수지가 있잖아요. 여기서 5m 정도 떨어진 곳에 알을 놨습니다. 그리고 육지에 놔요. 여기 보시면은 다른 데는 다 이렇게 풀이 있는데 여기만 지금 흙밖에 없죠. 여러 데를 파가지고 다시 묻어놓은 거예요. 어떻게 묻어놓냐면 자기의 소변을 섞어가지고 땅을 질게 만든 다음에 알을 낳고 다시 덮으면서 단단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데를 좀 파보면 돼요. 그리고 얘네가 땅을 대충 15에서 20cm 정도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알을 낳는 시기는 6월에서 8월에 엄청 많이 낳는다고 합니다. 와, 이거 15cm에서 20cm 파기가 쉽지 않은데? 어? 잠시만. 아, 돌. 다시 묻어두고 발견 빨리 하면 빨리 끝나는데 아니면은 하루 종일 땅만 파고 있답니다. 없으면 환경 보호를 위해서 묻어둔 겁니다. 어, 그래. 자, 이거 봐봐. 이미 공무원분들이 이거 파셨네. 그리고 얘네가 나무 밑에 낳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저렇게 은혜처럼 나무 밑에 말고 햇볕 뜨는 곳에 많이 낳는다고 해요. 모기가 진짜 많네. 저수지다 보니까 모기가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사실 저번에도 이걸 한번 했었는데 사정상 영상을 삭제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온 거예요. 근데 여기 모기 털린 거 보세요. 보이시죠? 미쳤어. 나 턱에도 물렸는데? 여기 보세요. 아, 리츠니키 이거 십자가 바로 할렐루야. 지금 여기 천번 소리 들리는데 이거 붉은 기거북 올라와 있다가 들어간 소리 같은데? 응? 잘 숨어있었군. 와, 여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거북이가 뚫고 나온다고? 이거는 엄마가 자기 알 안 매장한 건데? 모기 미쳤냐, 진짜로? 나 지금 6대 물렸어. 피 좀 가라. 피를 어떻게 가라. 오빠, 여긴 아니야. 여기서 나, 어, 뭐야? 야, 뭐야? 잉어 같은 거였나봐. 여기서 나올 수가 없다고? 아, 그러네. 살짝 경사져 있어야 얘네가 또 기어 올라오는데. 집에 가고 싶으네. 나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아. 뭐라 할 거야? 뭐 하세요? 하면은? 아, 조금놀이요. 어, 여보, 이거 한 입 하세요. 아, 예, 아, 감사합니다. 야, 왔어, 은혜. 제발, 한,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개 빠졌네, 집에 갈 생각만 안 해. 아, 힘이 너무 들어. 우와, 완전 중노동이에요, 이거 진짜. 파자하고 외쳐. 파자하고. 덮어하고. 와, 여러분, 땀이 미친 듯이 쏟아지고 있어요. 은혜는 근데 아직 땀 안 흘려요. 꿀 빠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은혜, 화이팅! 나올 것 같아. 나올 것 같아. 아우, 씨부라. 아씨, 다 먹어. 거북이 알 안 팔어. 아, 저런 흰 게 나와요, 이런 거. 근데 다 돌이에요. 여러분, 여기 저 얼굴에 처물렸습니다. 모기에 잡히면 다 사살시킬게요. 그리고 엄지로 파느라 물집 잡혔어요, 여기. 모기 물린 게 아니라 물집이에요. 유튜브 하지 마세요, 제발. 그냥 장갑 좀 뒤졌어, 이제. 자, 여기 파볼게요. 어, 여기 알 있는데? 어? 뭐야? 이거 아니야? 어? 맞아. 이거? 오, 이거 새알 같은데, 은혜야? 붉은 기거북이 알은 흰색 바탕이 완전 쌩알이거든요? 다시 팔게요, 리바. 거기 너무 나무 밑인데? 닫아, 있을 수도 있어. 닫아. 힘 빼지 마. 은혜, 괜찮아? 다 털렸네, 다 털렸어. 결혼할 때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힌다고. 벌레 묻히고, 흙 묻히고, 뭐 안 묻히는 게 없네. 뭐라도 사올게. 뭘 뭐라도 사와. 그 시간에 파? 어. 멋있어. 자, 일단 파볼게요. 제 마지막 피 여기입니다, 여기. 알차죠? 솔직히 여기서 나오면 기적이다. 어, 뭐야? 아주 통통한 녀석이 나왔어요. 걔라도 어, 가져가. 버려. 이거 알 껍질 아니야? 어? 거북이 껍질이다. 자, 여러분, 여기 거북이 껍질 나왔어요. 껍질 맞아요. 이게 거북이 알이에요. 되게 연하거든요. 야.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이거는 까고 나간 것 같은데, 이미? 아니면 말랐나? 아직 안 까진 게 있을 수 있어. 이거. 어, 뭐야. 아, 다 이러네. 아, 나갔네, 나갔어. 아, 얘네가 보통 알을 10개에서 20개를 낳아요, 한 구멍에. 그래서 잘 찾으면, 이거 어, 뭐야? 걔 못 나가네. 그러네. 안에 있어, 계속? 어. 야, 이거 씨. 얘네 나간 게 아니라 다 썩은 것 같기도 하고. 봐봐, 여기 안에 계속 나와. 안에 뭐가 있어, 근데? 봉충화초인데? 썩었나 보다. 자, 여러분, 안에 아마 다 썩은 애들 나올 거예요. 와, 진짜 기적적으로 마지막 거기서 이런 거라도 볼 줄이야. 자, 여러분, 이 썩은 거 다 덮어둘게요. 계속 썩어라. 근데 왜 썩었을까? 저거 작년 거 아니야? 작년 거일 수도 있어. 그지? 왜냐면 거기 안에 뿌리 같은 게 있어. 그니까 동충하초 같은 게 자라고 있었잖아. 어, 자꾸 동충하초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자, 여러분, 7월 달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자, 여러분, 이틀 뒤에 다시 왔습니다. 근데 포인트를 옮겨서 왔어요. 그리고 은혜가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늘은 저 혼자 왔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저번에 갔던 포인트보다 오늘 온 포인트가 훨씬 더 규모가 크고 있다는 정보는 확실하게 들었는데 개체수가 얼마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기온이 32도예요 개 라떼다는 거지. 자, 여러분, 딱 봐도 거북이가 살기 굉장히 좋은 곳 같죠. 쟤는 왜 혼자 노충추고 있니, 뭐니? 오늘은 제가 그때 아주 호되게 당했기 때문에 낫을 가져왔습니다. 저번에 삽으로 하니까 여기 아직도 빨간 거 보이시죠? 여기랑 엄지랑 지금 물집 잡혀가지고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오늘은 낫으로 조져볼게요. 자, 여러분, 이 자리 아주 의심됩니다. 근데 여기는
있으면 알을 캤다는 정보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정확하진 않지만 몇 군데만 파볼게요. 이게 알이 있으면은 얼마 안 파도 알이 나오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정도 파는데 없으면 없는 거예요. 빠르게 닫을게요. 자 여러분, 요런 자리 굉장히 의심스럽죠? 파자하오 제발 나와 파자하오. 없어요, 닫아. 자 여러분, 붉은 기거북이가 나타났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자 여러분, 저게 잘 안 보이는데 붉은 기거북 맞고, 볼 옆에 보시면은 빨간색 크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붉은 기거북이라고 합니다. 야 저기 또 있네. 보이시죠? 엉금엉금 헤엄친 거 저 리발에게 저거. 자 여러분, 존재 유무 확실해졌습니다. 지금 눈가리로 바로 확인을 했으니까 열심히 더 파볼게요. 리발 저렇게 다 뒤졌어. 여기 좀 다져진 느낌이 맛있어 보이네. 아 여기 밑에가 돌이라서 애들이 못 팠을 것 같아요. 자 이건 다시 잘 다져줄게요. 와 여러분, 지금 몇 개를 팠는지 모르겠는데 안 나와요. 심지어 개빡친 게 뭐냐면 저렇게 저기 돌 위에서 일광욕하는 거 보이시죠? 개 죽이고 싶다. 겁나 커요 제 크기. 쟤네가 이렇게 하면 눈치가 빨라가지고 도망가는 것 같은데. 오오오 도망갔어 도망갔어. 자 여러분, 진짜 물 건너편에 바로 있어요. 와 눈치 개빠르다. 지금 이 정도 거리거든요. 꽤 먼데 그냥 쏙 들어간 거 보세요. 그렇게 올라와 있다가는 반대편 수풀 있죠, 저런 데도 있다는 건데 저쪽 한번 뒤져보도록 할게요. 눌린 흔적들이 있는 곳을 파고 있는데 없습니다. 없어요. 여기 마지막으로 파보고 다시 포인트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썩은 거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없으시리발요. 자 여러분 죄송한데 오늘 포기입니다. 지금 날씨도 너무 덥고 이래가지고 더 이상 열사병 걸려갔거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밤에 다시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들이 알을 낳을 때 밤에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일단 밤에 올게요. 리발 라삭라삭 힘들어. 자 여러분, 밤 돼서 지금 다시 왔거든요. 다 처 자러 들어갔나 보네. 자 일단 이쪽 걸으면서 한번 쭉 볼게요. 여러분 지금 저기 뭐 하나 가죠. 네, 잉어예요. 아무 척해도 필요 없어요. 자 여러분, 지금 거북이들이 다 숨은 것 같거든요. 방법이 없습니다. 또 한번 파보도록 할게요. 진짜 운 좋으면 여기 나온다. 없어 없어.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기 파보고 없으면 갈게요. 파자하오 파자하오. 네 없어요 리발. 자 여러분, 오늘 진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다른 지역으로 왔거든요. 지금이 7월 중순인데 얘네가 알을 7월 말까지 낳거든요. 근데 오늘부터 2주 동안도 비가 온대요. 비 오면 흔적이 없어서 절대 못 찾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와가지고 지원군 한 분 데리고 왔습니다. 붉은 기거북 야생. 근데 야생 까망에서 지금 바꾸셨잖아요. 까망형 있지 않아요? 채널 하나 또 만들었지. 물속하고 물박하고 나. 아 좋네요. 자 그래서 오늘 형님이랑 잡을 때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포인트 진짜 괜찮은데 바로 발견했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거북이들이 올라와서 알을 낳기 굉장히 좋은 땅 메꿔진 흔적을 봐야 돼요 형님. 이런 거 같은데? 그나마 이런 거 제가 한번 파볼게요. 와 이거 바로 나오면 대박인데. 한 요정도 파는데 없잖아요. 이거 없는 거예요. 야 이거 또 쉽지 않겠다. 또 시작이다 이거. 와 벌레 장난인데? 없어요. 여기도 지금 거북이가 굉장히 많다고는 소식을 듣고 온 거예요 여러분. 없다 리발. 여기 포인트 좋은데요? 어디요? 여기. 아 이거 너무 대놓고 팠는데? 내가 봤어. 이게 개빡친 게 뭔지 아세요 형님? 있을 것 같은 흔적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희망고문이에요. 어? 방금 뭐 흰색 나왔는데? 아이씨 어떤 개 리발 새끼야 추파추 쳐먹었네. 없어요. 고급장비 꺼내래. 뭐예요? 원래는 이런 걸로도 잡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거 짱. 오 야전섭이네. 어때요 형님? 오오 거짓말. 너무 이렇게 주작처럼 올라와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돼. 저거는 알다브라 코끼리 거북이에요. 와 없어. 아 그럼요. 저 형님 그런 게 좋아요. 혹시 몰라서 고생하시는 거. 도와드릴게요. 소사가 흘러 내린 것 같지 않아요? 없죠. 없죠 없죠. 이거 뭐지? 야 씨. 이거 뽑긴데. 엔도핀 빡 돋았다 죽었다. 와. 자 여러분 지금 계속 하다가 비가 갑자기 쏟아져서 지금 형님이랑 피신했습니다. 멘탈 나갔어. 롯데세요 형님. 심지어 지금 비가 오면은 거북이 흔적이 없어져가지고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냥 다 파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모래섬으로 왔습니다. 와 벌레 봐라 씨. 손에 구비살이 됐어. 진짜 여러분 모래 파는 거 뭐 별거 아니겠다 싶은데 뒤질 것 같아요. 기약 없이 파야 되는 게 너무 빡쳐. 비 떨어진다. 자 여러분 지금 비 떨어진 거 보이시죠? 생물 유튜버들이 이렇습니다. 일단 비 개 처맞으면서 벌레 개 처맞 먹으면 아우 리드 털이 털이. 자 여러분 저기 거북이 발자국 같은데 저거? 그럼 딱 맞아요. 이렇게 왔을 거예요. 여기인가? 얼마 안 된 발자국 같은데. 와 미치겠다. 집에 가고 싶어. 팔이 안 움직여. 저도 팔이 안 움직여요. 그냥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띵띵 있거든요. 여기 한번 해볼게요. 제발 나와 제발.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는 유해동물 아니에요. 여러분 올해 거북이 끝. 내년에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아우 벌레 이 패지. 자 여러분 김구서봅니다. 거북이 까망이님 마지막으로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브르님한테 제보가 들어왔대요. 긴말 필요 없이 그 제보 영상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붉은기 거북이가 땅을 파고 알을 낳고 있는 산란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로 그 포인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 못 잡으면 저 진짜 붉은기 거북이 멸종시킨다. 브레 하이 여러분 브레입니다. 브레 제발 거북이 알 좀 찾아주세요. 여러 번 찍었다는 소문이 있는데 오늘 해결. 브레님 제가 이 녀석을 6일 정도 쫓아다닌 결과 여기 완전 다르죠. 오오 진짜 오 이런 거 진짜. 있다 그랬어요. 이거 근데 돌인데 이거는 뭐야. 조금만 사볼게요. 없어요. 브린 저거 알이에요? 발껍질 같은데. 버섯 드실래요? 버섯 이것도 아닌 것 같아. 폭도 와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포인트에 왔는데 여기도 너무 넓어요. 일단 최대한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제보자분의 영상을 분석해 봤을 때는 여기 같습니다. 저 나무 보였고 각도가 이렇게 해서 요 흰 돌이 보였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 아니면 이 자리 둘 중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브루님이 제보를 해주셨기 때문에 브루님이 파봐서 브루님이 발견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다 여러분 아까 저긴 줄 알았거든요. 여기 같은데 그죠? 이렇게 세로로 했을 때 저 나무에 흰 돌 보이고 여기 이렇게 딱 찍은 거죠. 거북이가 여기 실룩실룩하면서 여기 맞는 것 같은데 자리도 여기가 좀 눅눅해요. 브루님
확신합니다. 오 맞다. 왜냐면은 여기서 오. 이렇게 세로로 했을 때 여기 그, 돌멩이 그렇죠 저 돌멩이가 있었어요. 빨리 봐주세요. 저 보름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봐도 돼요? 그럼요. 보름이 봐셔야죠. 제발 여기도 아니면 이거 진짜 이거 100% 거의 100%죠 이거. 이게 얼마나 됐다 그랬죠? 살려난지 3-4일밖에 안 됐을 거예요. 오, 길 보이는 것 같다. 이쪽, 이쪽. 오, 오, 오. 있다. 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구멍 뚫린다. 잠깐만, 잠깐만. 어, 하나라도 더, 더 주면. 오, 여기 구멍. 오, 오. 오, 이렇게 났나 보다. 여기를 파야 되는구나, 뒤에를. 오, 알 어, 있다. 나왔어요? 알 있다, 있다. 있어, 있어, 있어. 오. 하나만 먼저 꺼내볼게요. 네, 네. 말랑말랑한데? 말랑말랑해요. 저번에 제가 잡았을 때도 말랑말랑하더라고요. 우와, 우와 여러분 드디어 얘네가 보통 10개에서 20개로 난다 그래요. 역시 이 멘트를 치고 싶어서 6위를 1위라고 하고 왔습니다. 아 역시 락이 얘 알 몇 개 있을까요? 제 생각에 한 10몇 개 있을 것 같아요. 10몇 개 있을 것 같죠. 오 계속 나온다. 얘가 리버쿠터 느낌 나더라고요. 붉은기보다는 네 등갑도 그렇고 어차피 리버쿠터도 유해동물이잖아요. 생태교란종으로 지정이 됐어요. 아, 우리나라에서는 자라와 남생이 빼고는 다 생태교란종이죠. 네 맞아요. 아이고, 아유. 알 왜 이렇게 작아? 영상에서 나온 그 작은 알이구나. 얘도 근데 노른자가 있겠죠? 네. 먹어야죠. 와, 이 작은 게 신기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 자라알은 동그랗게 부 형태가 있고, 붉은기 어복처럼 이런 알은 약간 타원형으로 생겼습니다. 여러분, 알이 이번에 또 옆으로 박혀 있습니다. 이거 찾고 또 찾을 거잖아요. 그럼요. 어이구야. 여러분, 알을 최소한 10개는 건질 줄 알았는데, 지금 4개 건졌거든요? 분명히 더 있을 텐데. 얘네가 이렇게 조금 나는 애들이 아닌데. 근데 알을 낳다가 사람이 구경하고 있으면은 금세 도망간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여기는 복토를 다시 했고, 여기에 일단 굉장히 소중하게 담아둘게요. 자 지금 다른데 와서 또 한번 파볼게요. 없으면 다시 묻어. 자 여러분 지금 파자마자 뭐 나왔잖아요. 알인지 아닌지 아직 모르겠어요. 봉충화초인가? 뭐야 리발 이게. 알은 아니에요. 버릴게요. 아 알은 없습니다. 아 알인 줄 알았네. 한 골만 더 발견하면 딱 좋을텐데. 자 여러분 얘네가 보통 물가에서 5m에서 8m 정도 떨어진 곳에 알을 낳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알 4개 발견한 거 있잖아요. 여기는 거의 한 30m 떨어져 있어요. 물이랑. 되게 이것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사실 멀리 있는 육지에도 얘네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계속 한번 또 뒤져볼게요. 여기도 너무 좋은 환경인데 이런 거 보세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이런 거를 파기가 지쳤어. 미치겠어. 그래도 여기 지금 안에 알 4개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컨텐츠 성공하다니 그래도 조금만 더 찾아볼게요. 자, 그럼 제가 봤을 때 여기 파보는 게 거의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한번 파볼게요. 아 돌이야. 다른 마지막을 찾아볼게요. 자 여러분 3시간을 뒤졌는데 둘 다 열사병만 나오고 없습니다. 항상 이런 식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4개 잡았는데 브루님이 하나 알 가져가셔서 브루님 컨텐츠 뭐 하실 거예요? 저는 불개미 주려고요. 그럼 브루님 반려곤충 불개미가 이거 먹고 브루님 반려사람 저는 이거 3개 먹겠습니다. 브루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끝냈어요. 저는 요거 큰 거 두 개 하나하나 먹고 요거 조그만 거 있죠. 요거는 붐바야 한번 줘볼게요. 붐바야 같은 애들 또 야생에서 새야 같은 거 먹고 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안 먹으면은 제가 다시 먹으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세 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일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다신 안 한다 이거 진짜로. 들어가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며칠간의 고생 끝에 붉은기 거북이 알을 잡아왔습니다. 여러분 알들을 보시면요 상당히 구겨져 있습니다. 자 없는 거네. 아니야 있어. 근데 왜 이렇게 구겨져 있냐면요 알에 수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동그랗게 형성이 되는데 얘네는 지금 수분이 빠져있는 상태여가지고 다시 수분을 해주면 동그랗게 되는데 어차피 얘네 제가 먹을 거니까 그딴 건 상관없어요. 자 그럼 그리고 요거 세 개 보시면 굉장히 또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요 녀석 왜 얘는 이렇게 작을까? 깨져서 땡. 너 계속 나의 컨텐츠 못하게 하려고 개수작 부린 것 같은데 하지마. 아주 그냥 가만히 안 둘 거야.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요거는 무정란입니다. 요거는 유정란이에요. 자 이제 요거를 확인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라이트를 켜고 이렇게 올려볼게요. 자 그럼 굉장히 붉은 빛을 띄죠. 얘도 올려볼게요. 얘도 붉은 빛을 띄죠. 이제 요 녀석 올려볼게요. 허였습니다. 하이트 이렇게 확인한 겁니다. 자 근데 사실 요 거북이 알이 한번 낳을 때 10개에서 한 20개 정도 낳는다고 하는데 거북이들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알을 낳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오면은 도망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초산이거나 다 낳지 못하고 도망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요거 두 개 있죠. 유정란 제가 먹을 겁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 있죠. 자 요 조그마한 알은 붐바야한테 먹여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워터 야 한번 깨끗하게 씻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붐바야는 꺼질 채로 먹을 거기 때문에 자 여기 다 넣고 저저저저 자 이렇게 어느 정도 깨끗하게 씻었으면 올려봐서 자 요 로만한 거는 붐바야한테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먹을 것 같아. 나도 안 먹을 것 같아. 왜냐면 요 붐바야는 거의 공주거든요. 약간 또 몰라 잡주 시간이어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붐바야 보세요. 깨 있죠. 자 이제 요 알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붐바야 냄새 맡을 거예요. 오 싫어. 이거 맛있는겨. 거기다가 뭐 묻혀서 좀 칼슘제 묻혀볼까? 얘네가 칼슘제 냄새도 좋아하거든요. 붐바야 너 때문에 이거 잡아왔어. 이거 담배 우선 미럼을 줘봐. 오케이. 어어 그렇지. 뭐야 완전 냄새가 다른가 봐. 맞지? 붐바야 라가리 워밍업 한 번 더 하자. 이제 에 들어가지 마. 야 들어가지 마. 여기 있어. 자 이제 바로 기습. 그렇지. 거봐 오 깨져 깨 거봐 맛있잖아. 오야
기술어 떨까내 먹었어. 자 여러분 혹시 집에 밥 안 먹는 모니터루나 이런 거 있잖아요. 기습으로 먹이면 바로 먹어요. 아까 안에 봤어? 흰자 터지더라고. 쟤 분명 지금 너무 맛있어서 그럼 내가 먹은 게 뭐였지? 이런 생각 한다고. 자 이제 나가서 저희도 한번 그런 맛을 느껴보도록 할게요. 분바에 먹은 거 보니까 은혜 어땠어? 맛있었어. 집에서 계속 키우는 분바한테도 멋있음을 느끼는데 나한테는 멋있는 거를 왜 못 느꼈을까? 카메라에서 답을 알려줄 거야. 확대 때렸니 혹시? 리발렉이야? 왜 이렇게 오늘따라 거먹고. 더 디세봐. 수염도 꼬먹고. 어떻게 저렇게 생겼지? 자 그럼 이제 요 알 두 개를 딱 먹어볼 건데 요 두 개로 뭘 먹을 거냐면요, 저번에 저희가 10개 잡아왔을 때는 계란찜을 해서 먹었었거든요. 그때 맛이 뭐였냐면 일반 달걀보다는 굉장히 텁텁한 맛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얘네는 그럼 계란이 아니라 뭔 란이라고 해야 돼? 계란 거란? 거란? 거란족. 진짜 설마인데 그거를 바로 발설해버리네. 그럼 북란? 왜 차라리 거북이 해가지고 이란도 얘기하지? 오. 나는 갤록 같은 거 얘기했는데 행복해서 오라고 외친다고? 그럼 귀란 하지. 왜? 귀하게 얻었으니까. 나는 사실 굵은 귀 거북이. 나는 그것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의미를 부여를 한 번 더 준 거야. 이런 애들이 여러분 커서 사기를 칩니다. 의미 부여를 하면서 사람들을 혼란시킨 거죠. 너 또 확대했니? 죄송해요. 오늘 랍담이 좀 많네요. 자 뭘로 먹을 거냐면요, 삶은 계란처럼 해가지고 먹어보고 싶은데 얘를 물에 계란이랑 그냥 물에 넣어서 삶으면 제가 봤을 때 100% 터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통째로 하나는 쪄서 먹고 하나는 아주 귀여운 요런 거 있죠, 계란 프라이를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란 프라이라고 해야지. 귀란 프라이를 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할 거면서 확대하지 마. 사실은 좀 귀여운 거 아니야? 아니야, 오늘따라 진짜 이상하게 생겼어. 뭐 어떻게 생겼는데 오늘? 땅에서 살 것 같은데. 땅 소 한 3m? 자 여러분 사실 프라이는 금방 하기 때문에 먼저 쪄주도록 하겠습니다. 버너 띵! 버너 열어. 바로 인설트 받아. 하나 둘 셋! 불이야. 파야! 자 그리고 물이 들어가 있는 찜기를 바로 탕 올려버려. 자 일단 물을 끓일 때까지 한번 기다려줄게요. 기다리는 동안 저랑 은혜랑은 키갈 좀 하고 있을게요. 싫어. 네? 땅이랑 기갈해. 여기 안에 땅굴이 있거든? 들어와. 땅굴 속에서 기갈하게. 풀 자르다. 땅 좀 풀 좀 그만 잘라. 자 여러분 이렇게 물이 팔팔 끓었으면 다시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자 여러분 이렇게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라가리 열어. 자 여러분 지금 완전 팔팔 끓은 건 아니지만 너무 팔팔 끓일 때 넣으면 좀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요 알 바로 할게요. 바로 입추향. 자 그리고 다시 라가리 봉쇄. 7분 후에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지금 중간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쯤 지났거든요. 열어버려. 사실 좀 부풀 줄 알았는데 부풀지 않고 지금 그대로예요. 오. 딱딱해? 오. 왜 더 딱딱해졌지? 원래 이렇게 흔들면 안에서 물 같은 게 흐르는 그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지금 느껴지지 않아요. 고체화되고 있는 느낌이고 위에가 색깔이 약간 노릇스름해졌는데 이게 노른자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까면은 촛불일 것 같아서 3분 정도 후에 확인을 해볼게요. 5분 6분 10분 20분 30분 내일. 자 여러분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이런 형태인데 아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말랑하지? 안 쪄지나? 그럴 수가 있어 근데? 말이 안 되잖아. 문바양한테 가서 물어볼래? 너무 말랑말랑합니다 여러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올려버려. 다시 라가리 봉쇄. 자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가지고요 얘는 일단 지금 이 상태에서 불을 바로 푸푸풀 거 해놓고 뜸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왜 열어? 뜸을 들이는데. 아 야 맞다 합격 테스트였어. 아주 덱스가 많이 찍었네. 여기 옆에다. 아 그런 것까지 알려주어서 내가 이렇게 하잖아? 그럼 내가 너무 능력 없는 사람처럼 보여.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너가 풀밭에 놀라고 나한테 얘기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그럼 내가 여기다 논다고 할게. 알겠지? 오빠 여기 풀밭에다. 그거를 풀밭에 놓으면 풀이 다 죽잖니. 뜨겁잖아. 뭔지 알지? 죽잖니. 옆에 빼둘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저게 뜸을 들이는 동안 바로 후라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니 후라이팬 쉬옹. 어때 멋있지? 댄버린 사나이 같아. 시선을 안 주는 게 포인트야. 이상한 데 보는 거야. 와 멋지다. 아 그만해. 알았어 알았어. 깨! 바살! 조금만 해. 아직 이거 안 보였었잖아. 보이면 얘기해. 자 그리고 바로 조금만 해. 알겠어 조금만 하게. 이 정도. 여기다가 딱 돌구면 돼. 어때? 좋아. 기분 좋아? 불 속에서 킥을 할래? 워터야? 아니야 불이야! 자, 여러분 이제 요거를 쪼개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조금 겁나요. 2로 뜯어야 되는 거냐? 2로 왜? 그럼 내가 쌩 그거 마시는 거잖아. 나 뭐 목 풀어야 돼? 제가 사실 예전에 성악을 조금 배웠었거든요. 배에 힘 딱 주고 지금 이 순간 땡 탈락. 두 소절까지는 들어야지. 안 돼. 안 돼. 땅소로 들어가 이 새끼야. 자 여러분 달궈진 거 같거든요. 자 여러분 찢어볼게요. 찢어봐서. 우와 안에 보여? 은혜야? 홍시 아니야? 홍시 같아. 이렇게 찢어가지고 자 이거 기름인데다가 한번 탁 떨궈볼게요. 야 이게 되게 엄청 붙어있네. 근데 뭐야 얘 왜 흰자가 없어? 이상하지? 자 여러분 지금 흰자가 겉에 이게 흰자 아니야?
어 뭐야? 막. 막이 있구나. 그럼 노른자를 한번 터뜨려 볼게요. 아 반숙으로 먹지. 아, 오 야 이제 계란 같다 맞지? 계란이라고. 명심하세요 리란. 순간 어때 순발력? 멋있다. 이따 땅굴에 스키가? 아 어, 뭔가 귀여워요. 뒤져볼게요. 야 이거 진짜 그냥 계란 같네 은혜야 맞지? 우와 어, 그냥 계란 노른자 같은데? 근데 흰자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거의 다 지금 노른자로 약간 덮여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삶은 거는 노른자 그냥 덩어리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사실? 맞아. 자, 여러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아예 바싹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싹. 잠시만 이거 할 수 있나? 워? 기대돼요? 네! 은혜씨 기대돼요? 네! 은혜씨 땅굴에서 키스! 네! 웍! 좌! 와서 성훈아 이거 슬로우 한번 때려올 수 있어? 개멋있지? 곰팡이 여러분 보셨죠? 진짜 개멋있죠? 아쿠마 같아. 아쿠마가 뭐야? 곡성에서 그 마지막 괴물? 저 은혜 봐봐 이거 다 된 거 같다. 자 여러분 이렇게 다 된 거 오,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자 요거는 여기다 바로 올려버릴게요. 불 꺼 해야지. 아 맞네. 어, you very smart. 꺼. 어, 나는 뭐지? 아, 턴오프! 야, 씨. 먹혔다. 정체성 이렇다. 라떼어요. 여러분, 라떼어요. 여러분, 내일부터 은혜 킴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너 이런 거 좋아하네? 진짜니까. 예. 자, 그럼 이렇게 계란 후라이는 완성됐고, 자, 이제 저 삶은 거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뜸 열어봐서, 오, 약간 구수한 냄새 나, 방금.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 거북이 듯이 하늘에, 닿을 때까지. 정답, 거북이. 아, 맞습니다. 야, 이거 왜 긴장되냐, 근데? 뚠뚠, 뚜루루룽. 한번 찢어볼게요. 어 뜨거워. 야 어떡해. 익었어? 아니 어떡해. 막이 안 익네.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지금 막이 아직 좀 물이에요. 근데 안에 노른자 한번 젓가락으로 눌러볼게요. 이거는 땅땅해 완전. 지금 막이 막이 막이는 막 멘탈이 나갔어 지금. 막이 쪄지는 온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이거 봐봐. 어 뭐야 노른자만 빠지나 이렇게? 짜서 입으로 갖다 대. 여기서 바로 먹어? 어. 사실 얘네도 이제 생태 교란종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건데 결국 이 생태 교란종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다 방생이기 때문이에요. 늑대 거북도 이제 곧 지정이 되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미리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허가를 받으면 키울 수 있습니다. 계속 키울 거고요. 그럼 먹진 않을 거잖아. 절대. 늑대 거북 방생되어 있는 것도 잡아서 절대 먹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키우고 있는 종류랑 똑같은 거니까요. 뭔가 그거는 조금 저도 못해요. 이거는 거짓말일 거. 안 먹어 진짜로. 내 범위가 아니에요. 하지만 요 붉은 기거북한테는 솔직히 저는 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붉은 기거북이 뿐만 아니라 리버코터나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남생이와 자라 빼고는 모든 거북이가 다 생태의 교란종이에요. 그래서 붉은 기거북에 이게 없어도 다른 거북이를 봤다 그것도 생태의 교란종입니다 여러분. 자 일단 요 녀석 한번 노른자 빼보도록 할게요. 어? 오야 오, 오 야 귤. 언제부터 계속 비유를 하기 시작한 거야? 알지? 아니 여러분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보통 이렇게 비슷한 거 보면 우와 귤 같다라는 말을 붙여요 원래. 근데 얘는 그냥 보고 귤 홍시. 아까 홍시 너무 어이없어서 그냥 씹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6일 동안 쫓아다닌 생태의 교란종 붉은 기거북이 알을 잡아가지고 후라이랑 삶아서 후라이랑 쪄서 한번 먹고 아 후라이 맞고 할래? 한 대만 때려줘. 한 대 때리면 바로 청산 유수로 나온다. 자 쳐. 후라이랑 삶아줬습니다. 자 여러분 얘네는 일단 아무것도 찍어 먹지 않을 겁니다. 이 본연의 맛을 조금 궁금해가지고요. 자 일단 자 요거 후라이 먼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요 후라이를 보시면은 그냥 계란 노른자의 일부분 잘라낸 그런 느낌이 있는데 자 맛은 솔직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계란찜을 해서 먹었을 때는 일반 계란보다는 굉장히 기름도 없고 좀 텁텁한 느낌이었는데 이번은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먹어볼게요. 초에르. 야, 너 그 하지 마. 알겠지? 네. 하고 뒤에 다른 거 붙여. 긍정적인 거. 멋지다. 멋있어. 처음 딱 먹었을 때는요 굉장히 일반 계란 후라이 노른자를 먹는 것 같은데 계란 후라이의 노른자도 사실은 조금 텁텁하잖아요. 반숙이 아닌 이상 그거에 한 두 배 정도 퍽퍽해요. 되게 건조한 딱 이거다. 하루 정도 둔 계란 후라이의 그 노른자를 먹는 딱 그 맛이야. 맛있겠어. 냄새는 그냥 계란 후라이 맛이에요. 자, 마저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정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방금 먹은 건요 진짜 그냥 딱 하루 놔둔 계란 후라이 맛이랑 비슷한데 소금 치면은 진짜 괜찮게 먹을 것 같아요. 10마리 잡았으면 계란 후라이 크게 만들어서 밥이랑 비벼 먹어도 그냥 주잖아. 모를 맛. 이게 달걀인지 붉은 기거북이 알인지 진짜 그런 맛이에요. 괜찮은데요 진짜로? 조금 뻑뻑해요. 안에 내용물 한번 보여드릴게요. 성훈아 이거 모자이크 처리해줘. 아 보셨죠? 편집자 성훈이의 센스는 분명 내 얼굴을 가렸을 거야. 맞아? 자, 여러분 근데 진짜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음 거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자 홀리 쉣. 자, 여러분 보시면은 너무 영롱합니다. 살짝 이만 대볼게요 요번 거는. 와 완전 그냥 삶은 노른자인데 저렇게 먹으면서 참 마음이 좋지는 않지만 생태 교란종이기 때문에
아까 그거보다 살짝 비린내가 납니다. 자, 바로 먹을게요. 초배를 한 입에 다 먹어? 반 잘라 먹어? 한 입에 다 먹어야지. 분바야도 한 입에 몰래 쳐 넣어놓고. 그래서 설마 멋있다고 한 거야?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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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와, 오, 오, 이거 봐, 이거 봐, 아. 아우, 와, 방금 삼켰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거 맛이 무슨 맛이냐면요. 노른자인데, 그거 알아? 계란 좀 오래된 거 삶아가지고 먹으면 약간 비린 노른자 맛 알지? 응. 약간 그런 맛이에요. 굉장히 살짝 조금 비린 향이 느껴지고, 뻑뻑한 게 아니라, 삶아서 방금 했는데, 오히려 일반 계란 노른자보다는 더 부드럽습니다. 근데 뭐냐면, 농도가 굉장히 짙은 그런 노른자예요. 뭔지 알아? 모르지. 모르겠지? 응. 같이 드실 분 여기 50분 계세요? 근데 잡아와야 돼. 내가 진짜 잡으면서 무슨 생각 들으면, 여러분, 진짜 유튜브 그만 둘렸고, 진짜로. 이거. 야, 이거 유튜브 진짜 못하겠다 이거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진짜 너무 힘들고 그리고 부르님한테 그 제보 연락을 받았을 때 그 희열 그거는 진짜 잊으셨습니다 그 희열 때문에 사실 이렇게 계속 유튜브 잡는 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일단 요 맛은 여러분 굳이 안 드셔도 될 것 같고 굉장히 농도가 짙은 노른자 맛 뭐랑 비유할 게 없는데 이거 땅 속에 비슷한 거 있어? 땅 속에 내가 봤을 때 두더지 루랄 같은 그런 영상 끝